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우리들이 이렇게 막 아프고 병들고 또 이제 가정이 막 깨지고 막 부부가 막 싸우고 자식들하고도 멀어지고 조각조각 나는 건 마귀 역사예요, 전부. 근데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도 그걸 몰라요. 지금 목사님들이 세미나에, 치유 세미나에 얼마나 많이 오시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같이 부부 싸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뭐 교인은 얼마 없지. 그러니까 돈은 맨날 카드 끊어 쓰지. 사모님은 그냥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바가지 긁지. 어떤 때 주일날 아침에도 그냥 막 대판 싸운대. 그러면 여보 오늘 주일날이야 나 설교해야 돼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대판 덤비는 거야 여자가. 그러면 대판 싸우고 그 다음에 설교하면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치유받으러 와서 귀신을 쫓아내. 이제 보니까 그동안에 나를 괴롭혔던 것이 마귀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세미나에 와서 막 그 목사님들이 와서 악한 영을 쫓아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사모님을 데리고 와. 그럼 사모님은 더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애들 데리고 와, 애들. 그동안에 말 안 듣고 속삭이던 애들이 또 와가지고서 거기 와가지고 또 뒹굴고 귀신이 막 나가고 그러면 애들이 싹 변하대. 그게 지금 오늘날에 지금 이 역사가 지금 그렇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뭐 그 2단, 3단 종자 그러던 건 옛날이에요. 지금 다 통합직, 합동직 목사들이 다 와서 은혜 받고 다 그래요. 근데도 아직도 이 신학을 옛날에 잘못 배웠던 양반들은 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한테 무슨 악한 영이 들어오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뻑뻑 소리 큰 소리 치는데 그 사람 한번 가정 한번 가서 집구석 좀 보세요. 귀신들 충만이야. 그렇게 말들 하면서도 귀신들이 충만해가지고 음란하고 범죄하고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걸 깨달았느냐면 저는 옛날에 아니 나 그걸 믿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악한 영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는 신학교에서 배운 걸 난 그대로 믿고서 50이 넘도록 목회를 했어요. 근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럴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그 말씀이 맞아. 근데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지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느새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딱 올라와가지고서 나를 사로잡는 거야. 가정을 사로잡고 부부관계를 막 싸우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악한 영은 항상 숨어 있어요. 목회도 망가지고 뭐 하는 일이 다 망가지는 거야. 예? 하여튼 오래 가지는 못해. 맨날 남한테 사기당하고 돈 떼이고 애들도 속삭이고 이게 왜 이러지? 목사인데 내가 이게 이 부흥감사인데 또 찬양 작곡 작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너무 이제 낙심하고 좌절이 됐을 때 우연히 제가 이제 그 치유 세미나에 가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었구나. 그동안에 이게 내 모르고서 살았던 거지.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잘못된 신학 때문에 신학을 잘못 배웠어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쫓아낼 생각을 안 한 거야. 오늘도 말씀 보세요. 위로 한번 올려줘 보세요. 목사님. 이게 전신갑주를 채워라. 아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이 위함이라.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자세야. 근데 대적을 할 생각을 안 해. 마귀가 있는 걸 믿질 않아. 그러니까 대적을 안 해.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이게 말씀이 뭐냐면 대적하란 얘기야. 대적하라. 네. 쫓아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한 영이 없다 이렇게 믿지 말아요. 나도 날마다 이게 내가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날마다 저녁이면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라거든요. 20년 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린 설교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을 내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올린 설교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축사기도 하고 주무신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미 2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자기는 자기 전에 꼭 그날 하루 동안에 내게 혹시 달라붙었을지도 모르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면 또 혹시 잠을 자는 동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얘기하면은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왜 무슨 악한 영이 들어오느냐고, 왜 쫓아내느냐고. 한 열이면 아홉 명의 목사님들이 그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죠. 목회가 잘 안 되고 모든 일이 안 돼. 가정도 안 되고. 응? 그래서 이게 제대로 우리가 알고 여기 오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승패는 무기로부터 결정된다. 이게 무슨 싸움이냐면요. 스페인의 피사로라고 하는 장군이 180명의 스페인 군사를 데리고 배를 타고 잉카 제국을 들어갔어요. 잉카 제국의 군대가 몇 명이었느냐? 8만 명. 그런데 180명 오고 8만 명 오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180명이 이겼어. 왜? 무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얘네들은 저게 이상한 무기인데 저게 뭐냐면은 이게 사람을 쳐도 안 죽어요. 딱 치면은 이게 상처만 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얘네들은. 쳐서 쓰러뜨려가지고 끌고 가서 잉카 그 귀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돼. 그러니까 많이 상해도 안 돼. 많이 피나도 안 돼. 그런 무기를 가지고서 싸움을 하고 앉아있었으니. 근데 얘네들 무기는 이건 완전히 그냥 뭐 강철검이 아니야. 탁 치면은 팔이 뚝 잘라져 나가는 그런 무서운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에 온몸을 저 갑주로 두르고 그 다음에 이 강철검을 들고 싸우는데 혼자서 100명을 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카 제국이 180명의 피사로의 군대에 의해서 그냥 멸망해버렸어요. 잉카 제국이. 대제국이. 남아메리카를 호령하던 나라가. 그러니까 이 무기가 아주 중요한데 오늘 우리들이 지금 위대한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가를 빨리 알고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네. 그러니까 귀신을 그냥 내 힘으로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김홍경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안 나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내세워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부탁을 할 때도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그러십니까? 이렇게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목사야. 하면은 더 안 들어줘. 요새 아주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목사님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근데 이제 이 양반이 누구냐면 합동 측 총회장이었던 김종준 목사, 꽃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양반인데 친구예요. 같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초등학교 때 열심히 주일학교를 잘 다니다가 돈을 벌려고 목포에서 무작정 삼경을 해서 깡패한테 붙잡혀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탈출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김재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서 지금 저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 중학교, 한 13살인가 14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중량천 옆에 막 저 무당이 막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덩덩, 덩덕궁, 덩덩, 덩덕궁. 근데 이제 구경하러 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쫓겨난다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마귀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랑 구슬하다가 딱 멈춰서 딱 쳐다보는데 눈에서 살기가 번쩍번쩍 거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왜 날짜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구나. 그래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빡 하더니 이 무당이 막 달려가가지고 그 중량천 그 개울 그때 더러웠어요. 1960년대 70년대 아주 더러운 그 물에다가 머리를 막 감고 그러더니 하면서 울면서 도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무섭구나 그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은 이제 나하고 같이 어린이 사역을 같이 하다가 한 7년을 같이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양반이 이제 김종준, 변규정, 김흥령이었어요. 스트로이카. 예. 지금 저는 이제 어린이 찬양 작곡을 해가지고 전국은 마치 뭐 내 안에 부어주소서 뭐 공의 바다 건너 그 다 내가 만들었어요. 근데 요새 감사한 게 그동안에 내가 그냥 법을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노래가지고 돈을 계속 벌어먹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올해 2월부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 노래를 음원회사에다 다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저작권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번 달부터 한 25만 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달이 갈수록 더 많이 들어온대. 유튜브 수익까지 앞으로 합하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온대. 어쨌든 이분이 주 예수의 이름을 하나 딱 말했더니 그 무당이 그 서술이 퍼렀던 무당이 순식간에 그냥 거꾸로 주면서 도망을 치는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걸 항상 말을 하세요. 두 번째가 성령의 임재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가 벌써 보고 그냥 보고 떨어요. 아멘. 성령이 내게 없으면 마귀들이 힘을 얻어요. 네가 뭐야? 막 이렇게 덤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들이 벌써 알아요. 눈만 봐도 알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귀가 탁 꺾이는 거예요. 이 깡패들이나 이 무당들도 보면 눈빛으로 다 승부를 결정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눈빛을 쫙 보면 벌써 어이구 센 놈이었구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앉으십시오. 저 자세가 된대요. 자기보다 더 센 영이 오면은. 깡패들도 마찬가지야. 벌써 눈 한번 딱 보면 벌써 시라순이 형님 아니요. 그러면 벌써 그냥 형님은 일이십니까? 이렇게 저 자세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 대적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우리는 이제 힘 있는 사람을 보면은 피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아주 그냥 욕도 잘하고 막 쌍소리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그러면은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능력이 임했어. 그런 순간 뭐 하는 짓이야!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게 대적을 하니까 갑자기 그쪽에서 무릎을 탁 꿇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돼. 대적. 맨날 도망만 치지 말고 이게 마귀에 대해서도 마귀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를 무섭게 생각하는 순간에는 마귀를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마귀가 무섭지 않다.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는 마귀를 쫓아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이 김종준 목사하고 같이 이렇게 옛날에 청량리에서 어린이 선교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아보기도 했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그 양반. 왜냐면 옛날에 깡패 생활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 깡패 조직 속에서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배짱이 보통이 아니에요.
어느 날 왜 깡패가 진짜 들어와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는 너댓 명이 이렇게 남자들이 있는데 다들 예수 믿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쫓을 수도 없고 어쩌면 좋아 이렇게. 근데 이 김정준 목사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그때 전도사였어. 그때 덩치도 안 컸어요. 나보다 더 호리호리했어요. 근데 이 양반 뭐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들어와가지고 안 나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얼굴 한번 딱 보더니 웃더라고. 야야야 지금 바빠 나가 그리고 빨리 꺼져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디 와가지고 벌써 이 깡패들은 여기 딱 보면 벌써 이 등급을 알아요. 아유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나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도 보니까 목회를 하더라도 크게 목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총회장 합동측 총회장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한 실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에 대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더 충만히 받아가지고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금식도 많이 하고 능력하고 기도하고 금식해서 능력 많이 받으면 마귀들을 그냥 대적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고 쫓아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 책에 여기도 나오지만 20년을 공황장애를 앓던 목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고쳐보려고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뭐 두 번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다섯 번 했대요. 근데도 못 고쳤어요. 왜 못 고쳤느냐? 이게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만 하면 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치유센터에 와가지고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아 이게 마귀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축사를 받는데 악한 영을 물리치는 축사기도 딱 20분 만에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공황장애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 구석에 저기 이 골방이 하나 있는데 그 골방에 가서 좀 들어가 계셨다가 좀 나오시라고 그 문을 잠가버렸어요. 왜냐면 이 폐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면 금방 쓰러지거든요. 근데 문을 잠가버렸어요. 5분 있다가 문을 열었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게 악한 영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거기 와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나니까 이 병이 그냥 낫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악한 영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네 번째로 말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도 말을 부정적인 말을 날마다 하면은 효력이 다 사라져. 맨날 부정적인 말, 분노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저주의 말을 한 거예요. 아내한테도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남편한테도 막 저주의 말을 나가봐! 이러면 그러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길 바래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아멘. 오래오래 사세요 막 그러면서 속으로는 빨리 죽기로 원하더라도 오래오래 사세요. 예. 그리고 감사의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랑의 말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말은 안 하고 맨날 저주의 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니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그 이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떤 분이 여자가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그냥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집사님인데도 막 임병할 그러면서 늙은이 그냥 맨 술만 처먹는다 그러면서 막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술합니다. 하도 여자가 그냥 거세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됐는데 그 원인을 깨달은 거예요. 원인. 그게 항상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술만 먹고 들어오면 화가 난가 봤더니 아주 어렸을 때 고모가 왔는데 고모가 자기를 꼭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모가 그날 술을 잔뜩 먹었어. 근데 술 냄새가 고약한데 그 품에 껴안 그 끌어안겨 있는데 싫다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 술 냄새가 너무 고약한 거야. 아 괴로워 괴로워. 근데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악한 영이 틈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누가 술만 먹고 술 냄새만 풍기면은 그냥 성질이 막 나는 거야. 이게 몇십 년이 간 거야. 한 40, 50년 동안. 근데 그걸 깨닫고 아 그 고모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 그 악한 영이 틈탄 것을 쫓아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쫓아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도 성질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애교도 부리고 아유 왜 또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잡수셨어요? 그러면서 또 황태국이나 끓여드릴까? 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애피네가 왜 이래? 부담에도 술 먹고 왔는데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요거 왜 그래? 근데 그 이후로 이 남편이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를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의 과거에 가지고 있는 상처 혹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 세대에 흐르는 게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비디오, 텔레비 이런 걸 통해서 유입된 악한 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성격에 부정적이고 그 저주의 말 악한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인생이 지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왜 이럴까 하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 우리 심혜주 목사님이 그런 걸 잘 하셔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왔는데 계속 기침을 하더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예언이 어떻게 나오느냐? 너 왜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 그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나쁜 말 그리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때 음담 패설로 욕했느냐 그래 예언이 딱 나온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때 삿대질하면서 음담 패설로 욕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게 왜냐면 자기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는데 그 여자가 수녀가 돼가지고 들어가 버렸대. 수녀원에 그래 결혼을 못하게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왜 SS 시옷자 들어가는 욕을 막 했다는 거야. 네가 그래가지고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병이 안 낫는다. 빨리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미 더 좋은 여자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서 그 여자는 네 여자가 아니었어. 그걸 깨달았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리고서 기도받고 가서 병이 다 낫고 그리고 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됐다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린 잘 모르는 게 많아요. 기억 속에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서 그 문제를 풀어내면은 우리들의 현재의 안 풀리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말의 능력, 우리가 잘못한 말들 때문에 우리가 묶여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누추한가 어리석은 말이나 시동의 말이 마땅치 아니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받아주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본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네, 찬송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좋은 얘기만 하라 이거예요. 집에 가서도 오늘부터 그럴 수 있죠? 좋은 얘기만 집에 가자마자 왜 청소 안 했어? 왜 설거지도 안 하고 이래지 마세요 애들한테.
애들이 건강하게 저렇게 잘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네. 병들어서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지 않고 그냥 애들이 참 건강하게 살아있고 그런 것만 해도 감사해서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그러셔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그동안에 청소는 안 하고 뭐 했어? 벌써 이런 말부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소자의 90%가 어린 시절 부모나 어른으로부터 감옥갈놈이란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 감옥갈놈 그러면서 아휴 어떻게 자식에게 그런 말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감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율남녀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나가 죽어라 그리고 쓸모없는 년 이거. 그러니까 맨날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애들이 나가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 죽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자. 그러니까는 율남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말이라도 복받을 말을 자녀에게 하고 서로서로에게 하세요. 자 옆에 사람에게 복받을 말만 합시다. 네 복받을 말.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네. 복받을 말을 해야 돼요. 네, 입에서 혹시라도 험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어제 오더니 아 이번에 이제 우리 뭐 저작권이 20몇만 원이 딱 들어오니까 아 좋아가지고서 하는 말이 아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제 뭐 이 뭐 저작권이 이제 다 이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서 옆에 딸이 있었어. 딸이 있는데 아 그러게 우리가 죽어도 얘, 이 돈이 이제 우리 자식들한테 다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듣다가 죽는다는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엄마 아빠가 나중에 죽어도 너한테 이 돈이 매월 들어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도 죽는다는 말 하지 마. 그 네 살 다섯 살밖에 안 돼 내가 벌써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찌 그러니까는 엄마는 아빠는 한 가지가 빠졌어. 뭐가? 죽은 다음에 천국을 빠뜨렸잖아. 그러니까 아들, 맞아. 내가 우리 손녀를 잘 가르쳤거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랬더니 엄마 아빠는 천국이 빠졌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더라도 좋은 말을 해야지 죽는다는 말. 안 좋은 놈, 빌어먹을 놈, 뭐, 엠병할 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왜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참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복받을 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이성미 씨의 간증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들어보세요. 이 여자가 아주 입이 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한테도 아주 험한 말을 맨날 한 거예요. 저주의 말을. 나가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러면서 맨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인생 조금 낫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이 다음에 빌어먹기나 하겠냐 이런 말.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맨날 학교도 9시에 시작했는데 맨날 10시에나 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성적이 엉망이지. 그리고 맨날 잠만 자고 게임만 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욕을 하는 거야. 저주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또 근데 새벽 기도는 또 하루도 안 빠졌대. 미국에서 살았는데 미국인가 캐나다인가 어느 날도 이 녀석이 하도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러니까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랬었는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하나님이 음성을 딱 들려주시는데 네 아들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줄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한 대로 됐으면 벌써 100번 넘게 죽었어요. 그래 말 조심해라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 와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얘가 엄마가 왜 저러지? 엄마가 왜 저러지? 얘는 맨날 엄마한테 욕 먹는 게 중독이 돼가지고 욕 좀 들으려고 엄마 그래도 욕을 안 하니까 걔가 오줌 놀 때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와가지고 빙글빙글 돌더래 욕 먹으려고. 근데 욕을 안 하니까 엄마 왜 그래? 왜 욕을 안 해? 그래서 그제서야 말을 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네 아들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그러시더라. 근데
내가 그동안에 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말한 대로 됐다면 넌 벌써 100번도 넘게 죽었어. 이제부터는 네 욕 안 할게. 그러면서 안아주고 사랑해줬더니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얘가 놀랬다는 거예요. 오, 쟤가 공부를 다 해? 지금은 뭐 신학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아들이 변화됐어요. 우리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의 손해 능력인데, 사람의 손에는 신기한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지혜도 주셨지만 손을 주셨어요. 손. 만약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 신기한 손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손을 이용해서 모든 일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손이 뭐길래? 어? 축복할 때도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고, 어? 이 손에 손을 통해서 이 영적인 기운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사지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이 마사지는 원래 프랑스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라비어의 마스라고 하는 누른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라틴어에서는 마누스라고 하는 손이라는 어원과 동일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엄마들이 애들이 아플 때는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요, 우리 둘째 배는 똥배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엄마 이제 안 아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외국에서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지 말라는 말이 또 있어요. 그 이슬람 나라에서는. 왜냐하면 이 손으로 혹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믿어요. 혹시 우리 애를 머리에 대고서 속으로 이놈 죽어라 하고 저주할까봐. 그럼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외국에서는 애들 머리에 손 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마사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다듬는 방법이 있고, 주무르는 게 있고, 두드리는 게 있고, 비비고 문지르는 게 있고, 흔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지고 두들기고 쓰다듬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잘생겼었는데 우리 이제 손 목사님보다 더 잘생겼어요 제가. 근데 지금 80년 늙었죠. 근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때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었어요. 폐결핵 약을 한 4년 정도를 먹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위장이 완전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약을 너무 독한 약을 4년을 먹다 보니까 위가 힘을 잃어버려 가지고 계속 설사를 하는데 먹은 약까지도 똥으로 나와요. 설사가. 그러니까 여러분 설사를 한 6개월에서 1년만 해보세요. 몸이 어떻게 되나? 엉망이 되는 거야. 몸이 그냥 간도 나빠지고 신장도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100만 명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전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법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창 때는 어린이들 2,000명, 3,000명을 놓고도 제가 2시간씩 설교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애들이 한 명도 안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찬양도 내가 막 만들어서 막 가르치고 율동도 내가 만들어서 막 가르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100만 명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러시는데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이 폐병 또 위장병, 먼저 위장병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산에서 내려왔는데 신기한 게 며칠 있다가 우리 신창희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감리교 권사님인데 권사님 방에 놀러 갔다가 여기 보니까 다 찢어진 책 한 권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버린 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책이야? 이렇게 딱 해서 딱 펼치는 순간에 맨 처음에 들어온 글자가 위장병 고치는 법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온 세계 책이 수만 수천 수십만 권이 있는데 아무 책이나 딱 찾아가지고 딱 봤을 때 위장병 고치는 법 이런 글자 일곱 글자가 딱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킨 대로 한 게 그게 바로 이제 요 다음에 나오는 예, 여러분에게 이게 나눠드린 이게 이제 이 비법이 여기 있는 거야 이게 예, 여기 요 요것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배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는 거야 십자가 예, 십자가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 자 여기 이제 이 명치 요 명치를 한번 눌러봐요 조금 아프죠 요 명치 여기가 맨 위에 있는 그 지역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두 손으로 이렇게 꽉 누르고 근데 밥을 잔뜩 먹은 다음에 하면 안 돼. 배가 비었을 때 이렇게 꽉 누르고 한 10초나 20초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괴로울 것 같으면 뛰는 거예요. 괴롭지 않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누르고 또 뛰고 또 누르세요. 그럼 나중에 이렇게 누르다 보면요, 구르륵 구르륵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배꼽하고 사이, 거기에 중안이라고 해요, 중안. 거기를 또 누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꾹 누르고. 여기 이제 위장병 지압점이에요, 여기 위장병. 그 다음에 그 밑에 배꼽 바로 위에, 배꼽 바로 위에를 또 눌러요. 수분이라고 해요, 거기. 거기도 또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밑에가 관원인데, 여기는 이제, 남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광 아니면은 이제 말초 신경 또 전립선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를 많이 해줘야 돼 그리고 여자들은 자궁 안 좋은 사람 여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도 오줌이 잘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여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여러 오른쪽 가슴 갈비뼈 젖꼭지 바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갈비뼈 바로 밑에 여기를 이렇게 오른손으로 여기다 딱 집어대고 왼손을 여기다 자꾸 꾹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자리가 여기가 간에 아주 좋은 자리예요. 간. 이 간이 나쁜 사람은 여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간. 이것도 또 떼었다가 또 눌렀다가. 근데 우리는 항상 할 때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여 미션이라 병만은 물러가라. 응? 왜냐하면 이게 지압점이 뭐냐면 질병의 영을 물리치는 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래서 여기 또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를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신장.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명치하고 중안을 많이 누르시고 하부 예, 방광, 요도 이런 데가 안 좋으신 분은 그 아래를 많이 눌러요.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데 이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계속 해주는데 아 제가 정말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시켰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시간 이상씩을 계속 왜냐하면 약이 없으니까 약살 돈도 없으니까 아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처음에 할 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 많이 하시면요. 그 다음날 배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왜냐면 이게 명현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30분만 하셔요. 처음에 한 1시간 하면 그 다음날 온몸이 배가 막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한번 겪어보시라고. 근데 날이 갈수록 점점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하니까요. 속이 좋아지는 것 같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8일 만에 그때부터 제대로 된 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위장이 완전히 나은 거야. 그리고 그 이후도 계속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나중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폐결핵도 낳고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내 생명을 구한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또 나도 좀 위장병 때문에 회사를 못 다녀요. 그러면서 오는 제자들이 있었어. 그러면 제가 오른쪽에 보면 복부 마사지부터 한번 보세요. 요거대로 이거는 다른 사람 해줄 때 하는 건데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쭉 마사지를 해서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쭉 해주고 내려가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리는 거야. 또 쭉 내려갔다가 한 바퀴 돌리고 요런 식으로다가
복부를 마사지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위장이 안 좋거나 특별히 좀 속이 안 좋은 분들,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픈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침도 배우고 사혈요법도 배우고 동침요법까지 배웠어요. 옛날에 우리 집에 벌이 한 200마리씩은 있었어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벌침 놔주고 또 어디 아프다 그러면 피 뽑아주고 맨날 그랬어요. 내 마음 유혈이 남자였죠.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나 아파서 죽겠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엉덩이가 썩었나 봐. 엉덩이가 막 썩어 들어가. 그래? 내가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가서 보니까 엉덩이가 동전만큼이 썩었어요. 근데 글로 이 독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퉁퉁 부어 있는 거야. 이 완전히 이게 뭐 골마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되게 고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별것 아니야. 걱정만 해가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부항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팍 사혈청으로 놓고 피를 한 10번 뽑아냈더니 그냥 고름 피고름이 이만큼씩 나오더라고요. 10번. 그 다음에 거기를 어떻게 했겠어요? 벌 가지고 와서 벌침 한참 놔주고 그리고서 싹 붕대를 딱 해줬죠. 그리고 3일 있다가서 또 한 번 해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다 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으로도 잘 못 고치는 병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 있다. 여러분들도 나 속이 너무 안 좋아요. 어디가 안 좋아요. 그 때문에 돈 많이 먹어요. 약 먹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것도 그냥 계속 하시면서 이걸 이용해가지고서 계속 여러분들의 몸을 기도하면서 주무르시고 날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더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이 속에 악한 영이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무르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온몸이 이렇게 두드러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드러기가 이렇게 많이 날 때는 저녁이 되면 그냥 온몸이 다 두드러기 천지가 되는데 약을 이제 키스타민제인가 그거 하나를 먹어야 돼요. 그걸 두 개 어떤 데는 두 개를 먹어야 되고 근데 그걸 먹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을 먹어야 되니까 6개월 동안 계속 안 먹으면은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또 가렵죠.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근데 마침 우리 선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가게 됐는데 일본 선교를 갔더니 거기 백엔샵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데가 있는데 그 다이소 같은 데서 제가 뭘 샀느냐면 전동 칫솔인데 이 전동 칫솔이 비싼 거는 안 돼요. 오히려 한 만 원대 그 정도로 사셔야지 오히려 그게 맞아요. 비싼 거는 이게 막 돌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돌지 않는 걸로 해야 돼. 막 진동만 되는 거. 그거 사가지고 이빨을 닦다 보니까 딱 부질러져 버렸어. 근데 갑자기 그걸 보는데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야. 이걸로 지압기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가스레인지를 켜가지고 그거를 녹여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이게 날카롭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텔레비도 안 나오고 그런 집에서 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배도 지압하고 손 대신에 이걸로 하는 거야. 손 대신에. 그 다음에 손바닥을 또 지압하는 거야. 손바닥. 또 발바닥을 지압하고 앉았으면 발바닥 지압하고 하루에 한 2시간씩 됐을 것 같아요. 할 일도 없으니까. 우리들이 할 일 없을 때 이걸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텔레비 볼 때는 뉴스 들을 때 할 일 없잖아요. 계속 이거 하면서 뉴스 듣는 거예요. 그럼 뉴스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30분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난 다음에 이상하게 몸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 그래서 약을 먹으려고 그러다가 오늘부터 약 먹지 말자 그래서 끊어버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온몸을 괴롭히던 이 두드러기가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이거 내가 요새 이제 속이 또 안 좋아가지고 아 이걸로다가 이게 지역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걸 어디 살 데가 없어. 그리고 이 옥션에 보니까 다 15,000원이 넘어. 그래서 보니까 일본의 직구 사이트로 가니까 이게 10,000원 이제 우성료까지 다 해서 10,000원이면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구로다가 이거를 한 20개 주문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다 이거 잘라가지고 다 구워가지고 안에 전부 이게 저기 이게 배터리 다 끼워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10,000원 있으시면은 내고 가지고 가시고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거기 그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은행 계좌로 10,000원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거 저도 저녁 만나고 계속 하는데 먼저 1시간 이상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하루에. 그럼 나중에 한참 하다 보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그리고 막 트림이 막 나와. 꺽꺽하고. 그리고 하품이 계속 나와. 계속 해보세요. 하품이 나오고 트림이 나오고 나중엔 방구가 뻥 하고 나와요. 그럼 아하 오늘은 잘했다. 마사지건이라고 하는 걸 팝니다. 인터넷으로 가서 마사지건하고 치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 전기 충전해가지고 다리나 여기다 대고서 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조금 좀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래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병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넘겨봤어요. 그다음에 손에 있는 지압점입니다. 여기 정신병까지도 다 됩니다. 정신병,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발. 우리 몸에는 이 내장을 치유하는 스위치들이 다 몸에 있습니다. 내장을 컨트롤하는 리모컨들이 온몸에 다 붙어 있어요. 그게 제일 많이 붙어 있는 게 귀를 많이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이렇게 잡아당기시고 많이 그러시면은 귀침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침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손바닥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박수만 쳐서 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몇백 번씩 박수를 친대. 이렇게 치고 또 발밑으로도 치고 막 이러면서 박수 쳐서 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예, 손만. 왜냐면 손에 스위치가 다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에 있어요. 그 다음에 등줄기 척추를 따라서 쭉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옆에서 해줘야 돼요. 이거 못해주면은 여러분이 이제 등지압하는 기계를 사가지고들 많이들 하고 그랬죠. 그런 게 그런 것이 사람의 몸에 들어있는 하나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런데 아 이게 뭐냐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병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은 효과가 더 빠를 수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네, 그 제가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밑에 내려가서 스위치가 있어요. 밑에 제가 이거 발지압도요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누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렇게 막 비비기도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긁어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막 긁어 내려가요, 발을. 나중에 아주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발에서 막 더 해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요, 발에서. 정말이에요, 여러분. 막 하다 보면 손바닥이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럼 더 해주세요. 그만큼 기분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이 발과 손을 이렇게 지압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 믿죠, 여러분? 근데 지금 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는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요. 합법적인 이유. 너 옛날에 지은 죄 있지? 그거예요.
너 옛날에 낙태한 적 있지? 이런 걸 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내주는 용서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모든 죄에 대하여 마귀가 합법적인 권리를 잃어버려요. 그만큼 예수의 피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의 피가 마귀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들 찬양 보세요. 예수의 피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왜 예수의 피 노래가 이렇게 많으냐.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의 피예요. 제가 텔레비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권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좀 목사님 가셔서 식사나 하시죠. 그래서 갔더니 이 권사님이 간증을 하더래요. 제가 옛날에 동두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동두천에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양공주였어요. 양공주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미군들 상대로 몸을 팔던 그런 양공주였는데 미군하고 이제 사귀게 돼가지고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결혼해서. 근데 이놈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맨날 나가서 백인 여자들하고만 놀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쓰레기 취급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딱 보니까 벌써 어떤 여자인지 알겠다는 느낌이 드는지 짐승 대하듯이 대하더라는 거예요. 동물 대하듯이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남편한테 버림받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버림받고 그러니까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폭간에 들어가서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그러는 그 순간에 눈앞에 환상이 쫙 보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환상이 딱 보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그 자리에서 막 울고 그냥 예수님 예수님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만 섬기겠어요. 그때부터 그냥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시간만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눈이 둥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불러오더니 이제 보니까 우리 집에 천사가 들어왔구나 그러더래요. 우리가 땅도 많고 집도 많고 크고 그런데 너를 우리 집에 양녀로 내가 입적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리고 아들을 부르더니 얘를 우리 양딸로 입적을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이 여자한테 다 주기로 했다. 너 이제부터 마음 바로잡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제대로 잘하고 살 거니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엉망으로 살 거니 네가 선택해. 그러니까 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 남편이 정신을 번쩍 차리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천국 생활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가 사라지는 곳에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악한 마귀의 권세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죄 때문에 자꾸 생각나고 죄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 넌 옛날에 그런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널 버렸어.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버리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피로 내 죄는 다 씻음 받았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으므로 마귀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의 피의 군세로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죄를 씻음 받게 하는 게 바로 이 예수의 피의 군세예요. 네, 그 다음 넘기세요. 네, 그 다음 넘기세요. 자, 우리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음을 갖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선도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현대역으로 했습니다. 현대역으로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이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손으로 두들기기도 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도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주님은 내가 아픈 거 원치 않으시죠? 따라서 하세요. 주님은 내가 아픈 거 원치 않으시죠? 내가 불행한 거 원치 않으시죠? 그렇다면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고쳐 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괴롭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건강하길 원해요. 예수님 나 축복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오늘 이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통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